되겠죠. 어, 나 뭔가 이제 편해졌어. 요 아트를 보여드릴게요. 근데 요 아트가 신기한 게, 뭐라 그래야 돼? 붓을 안 쓸 거예요. 붓은 딱 한 번만 써요. 거의 다 그냥 폴리시 내장되어 있는 붓으로 다 끝나는 아트예요. 맞아요. 사탕 먹고 있습니다. 샤브샤브로 맛있게 먹고 왔어요. 3분 됐네요. 이거요? 3호요. 아트팁 3호. 근데 이게 진짜 아주 간단해서 놀라실 거예요. 이거는 실력이 절대 아니에요. 늘 말했죠. 제 손은. 손이요? 그러게요. 내 손 왜 이러지? 바쁘지도 않는데. 우선 보여드릴게요. 가장 밑에 깔릴 거는 키젤 베이스 시럽 11번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얘를 지금 시작했어요. 거치드 조절하느라. 그냥 얘를 얇게 발라주세요. 결 나도 되고. 근데 안 나면 좀 더 좋겠죠? 어차피 맨 밑에 깔릴 일이라서 예쁘게 안 발라도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큐 할게요. 저기 아델 제이 네일쌤이 생일이래요, 여러분. 생일 축하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짠! 이렇게 화이트 큐어가 됐어요. 이제 어떤 컬러로 쓸 거냐면,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세 개를 써도 돼요. 세 개를 써도 되는데 제가 보기엔 이 두 개만 있어도 돼요. 빨리 해야 되잖아요. 빠르고 이쁜 아트. 이 두 개만 있어도 이렇게 나와요. 여기 보면은 어딨지? 얘가 핑크랑 섞은 것 거예요. 근데 핑크가 없으나 있으나 거기서 거기니까 두 가지로만 사용해도 이런 아트를 완성할 수 있어요. 하나는 안녕하세요. 이제 얘가 2번이에요. 전 이 컬러를 가장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진한 색. 아니야, 노란색을 먼저 해야 돼요. 죄송해요. 연한 색을 조금 먼저 하는 게 좋아요. 이 아트는 조금 점도가 묽은 것보다 딱 중간, 너무 띡해도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냥 이렇게 소량을 묻힌 상태로 내가 먼저 노란기를 주고 싶은 데다 그냥 얘를 쓸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정말 간단하죠. 지금 큐 할게요. 안녕하세요. 노랑을 했으면 전 가장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피치. 피치색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양은 많이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이거 한 얘 반 단계? 그냥 이 정도. 그냥 치대다. 그 말이 제일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큐어할게요. 진짜 이 하트는 치대다 그거요. 얼마냐 치대냐 그 하트에 따라 달라집니다. 봄봄하죠. 그리고 다시 이제 여기에 노랑 먼저 한 번 더 할게요. 바탕색은 시럽 화이트 깔았어요. 이제 노란색을 전체로 올리지 말고, 내가 아까 노란색이 이만큼을 올렸으면 반 정도만. 어차피 또 갈아질 거거든요. 치대요 또. 됐죠? 다시 또 넣을게요. 아니요, 니트젤이 아니라 키젤 봄라인이에요. 봄라인. 그래도 뭔가 라방을 이렇게 편한 자세로 하는 게 정말 처음인 것 같아요. 너무 편한 자세로 하니까. 브러쉬가 필요 없어요. 그리고 아까 썼던 11번 있죠? 11번은 그냥 내가 여기에 줬던 얘네들이 겹치는 것에 인위적이지 않게 한번 쓱 한 다음에 치대주세요. 또 이런 식으로 네, 시럽입니다. 다 치대면 됩니다. 이거 하트는 진짜 색깔 조합이랑 그 컬러의 점도에 따라 달라진 것 같아요. 묽은 컬러는, 너무 묽은 컬러는 안 맞을 것 같아요. 이거랑 이렇게 한 다음에 아까 노랑을 했잖아요. 똑같은 순서로 다시 얘 피치가 들어가겠죠? 근데 피치가 조금 진하잖아요. 그럼 피치는 조금 줄여줍니다. 양을. 그럼 정말 소량으로 스크래치. 이런 식. 완전 치대고 있죠? 다시 큐어. 그렇죠. 아니요, 사람 손톱이 할 경우 아마 진하게 들어갈 거예요. 반투명은 들어가면 안 돼요. 끝까지 보셔야지 이 아트가 얼마나 투명도가 있는지 없는지 아실 거예요. 키젤 오즈입니다. 진짜 100컬러만 하면은 다른 컬러 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우선 전 봄 라인이 가장 좋아요. 이 무광이 너무 이뻐. 정원 누나 안녕하세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글리터 같은 거 올릴 거예요. 무광이요? 무광도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거 유광하고 다음 거 무광할게요. 그래서 먼저 미경화 남는 클리어 쓰셔도 되고요. 미경화 남는 탑 쓰셔도 돼요. 이렇게 바른 다음에 저는 이게 언제지? 이게 어떤 분한테 조금 덜어서 받은 거거든요. 되게 얇은 고운 이런 글리터예요. 이런 고운 글리터를 사방에다 뿌려주세요. 어차피 광에 뿌려도 돼. 또 가려질 거거든요. 그래서 군데군데군데만 보이는. 지금 생각 없이 올리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이게 슈가 파우더 같은 건가요? 그 다음에 이런 육각 글리터 있죠? 육각 글리터를 군데 올려주세요. 저는 큰 게 없어가지고 이 짜잘한 거랑 같이 이렇게 올릴게요.
과해도 어차피 화이트 시럽으로 또 가릴 겁니다. 그러니까 적당량만 올려주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만 올려도 완전 블링블링해요. 근데 저는 너무 블링블링한 건 원래 제 기준에서 살짝 싫어가지고 살짝 가릴게요. 멈춰라. 그리고 큐 할게요. 제가 댓글을 잘 못 보겠네요. 이게 핸드폰이 두 개여도 댓글을 못 보겠어. 지금 글리터요? 그냥 육각 글리터요. 큐어했으면 여기서 잠시 한번 탑을 덮을게요. 살짝만. 그냥 아주 잠깐 그냥 덮는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덮어주시고 큐어. 안녕하세요, 치쿠님. 예, 올리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올리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탄산섭은 살짝 뿌옇다 해야 되나? 58? 그냥 그대로 쓰시는 게 가장 좋긴 해요. 근데 어차피 자기만의 아트를 만들 거면은 자기가 편한 거. 이제 여기서 샤넬십 패드 또 이제 이런 데다 다시 또 치대세요. 너무 화려했잖아요. 화려한 걸 감춥시다. 이런 식으로 화려함을 감춰주세요. 봐봐요. 짠! 치댑시다. 온 진... 진짜 간단한 아트죠? 아닙니다. 전 예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시럽을 이제 보면은 투명한 곳 있죠? 너무 흰색만 있는 곳. 그런 곳을 칠해줄 거예요. 여기가 흰색이 많죠? 그냥 이런 식으로 올려주세요. 양을 묻혀가지고 흰색이 시럽해 보이지 않게. 그리고 살짝 내려주세요. 얘네가 너무 뭉쳐지지 않게. 그러면 알아서 마블 한 것처럼 돼요. 난 지금 아무것도 클렌저도 묻히지도 않았고 클리어도 묻히지 않았어요. 그냥 컬러들끼리만 뭉쳐놓은 거예요. 지금 네, 비어있는 이건 치대는 게 아니라 비어있는 곳을 채운다는 느낌으로 하는 거예요. 아, 왼쪽으로 와요? 죄송합니다. 안 보였어요? 죄송해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먼저 오버레이 한번 할게요. 살짝. 얘가 뭐가 묻었지? 자, 큐 한번 할게요.
오른쪽으로 좀 위로.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잠시 이제 튀어나와 있는 글리터를 한번 칠게요. 이제 이렇게 완성이 됐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또 해야 될 게 한 가지가 더 있어요. 8번. 흰색으로 쓰셔도 돼요. 전 그냥 이왕 한 거 봄라인을 봄라인으로 하자 해갖고 이제 붓을 써야 돼요. 자, 딱 한 번 붓 써야 된다 그랬죠. 그럼 이제 얘를 어떻게 하냐. 클렌저를 붓에 묻히세요. 그래서 칼라랑 믹스. 동그라미를 만들어줘야 돼요. 클렌저를 묻힌 다음에 얘가 없어도 되는데 전 그래도 있는 게 살짝 더 여리여리해갖고 이 느낌을 넣는 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살짝 큐어 시킨 다음에 살짝 큐어 할게요. 그리고 또 물방울 하나만 더 넣을게요. 이렇게 살짝 겹쳐 보이게. 전 뭔가 겹치는 게 좋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네, 큐 할게요. 전 정원 누나 댓글을 못 봤어요. 그래, 큐어를 멈추고 다시. 아, 그래요? 숨소리가? 제가 원래 콧소리가 심한가 봐요. 이제 이렇게 둔 다음에 진주를 올리기 전에 다들 이런 거 있으시죠? 전 야, 이게 너무 좋아요. 쪽집게. 먼저 한 3개 정도? 그냥 우선 올려놨게요. 그리고 너무 지그재그보단 얘 세우고 더 넓적하게 여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잠시 큐어. 이거 은지 누나 같이 샀던 거.
지금 라이브 하는 계정으로 다이렉트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의는. 그래서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또다시 베이스 아니면 탑 아니면 클리어 바르신 다음에 진주를 올려볼게요. 진주 너무 큰 사이즈 올리는 것보다 쬐끄만 거랑 큰 거 조합으로 아트가 진짜 간단해요. 이런 식으로 큐어. 아, 핸드폰 턱주가리를 벗어났어요? 잠시만요. 오른쪽으로 이게 제가 왼손잡이라서 그래요, 여러분. 그럼 이렇게 할게요. 금사통 위로 얍. 그리고 제 클리어로 메꿔주세요. 이제 맞나요? 라방은 저와 맞지가 않나봐요. 그리고 큐어. 잘 보이죠? 이제 아주 이렇게 기울이면서 해야겠네요. 어려운 라방의 길. 되게 간단해요, 진짜 아트가. 이거를 어떻게 하냐 따라. 아, 이어폰 끼고 있는데 잘 들리시는가요? 아, 근데 왜 이렇게 숨소리가 크지? 숨소리 안 큰데? 그리고 이제 탑을 발라줄게요. 근심과 걱정이 있으면 코에 바람이 많이 차나봐요. 라방하면 긴장되잖아요. 혹시 말실수를 하지 않는가. 내가 뭔가 실수하는 게 없는가. 이제 무광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까 어떤 분이 무광 한다고 말씀했던 것 같은데 무광 보여달라고 댓글이 보이면 그때 제가 말할게요. 부터의 품절이에요? 우리 받지도 못하겠네. 탑도 없는데 다른 갈라?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뭐야 이런 핑크 말고 그럼 보여드리죠. 또 보여드릴게요. 그럼 이번엔 4번 4번을 이런 식으로 또 올릴게요. 또 아까처럼 치댑시다. 난 요즘 초록 연두가 너무 좋아요.
이런 식으로 큐어. 이거는 완성한 걸 보여드릴게요. 껌이 얘는 안 굳어. 맨날 이렇게 질척거려요. 껌아 빨리 담대가. 방울 만드는 거요? 네, 설명해 드릴게요. 끝에만 다듬을게요. 짠! 오른쪽 위로 했어요. 이게 완성샷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처음에는 실어컬러로 해서 반투명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원콧으로 해가지고. 근데 막상 제가 아까 흰색으로 많이 채웠죠. 그래서 반투명이 아니에요. 다 커버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네. 흰색 시럽을 베이스로 깐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도, 아까 이거는 아까 흰색 미리 깔아놓은 거거든요? 연두색이랑 하늘색. 아주 소량으로 톡톡 톡톡 여기도 톡톡 이런 식으로 색이 겹쳐 보이게 얇게 그리고 큐어. 스토카트. 아무튼 간단하게 말해드리려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해가 팍팍 되지 않나요? 전 여러분들의 이해를 가게끔 만들어드린 거라서. 그리고 여기는 세 가지를 넣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얘는 6번. 제가 좋아하는 보라입니다. 지금 보라는 아주 예뻐요. 여기는 중간에. 어? 너무 많이 넣었어. 그 얘로 쓸어줘야겠다. 착착. 이런 식으로. 그리고 큐 할게요. 겁내 이해했어. 이 하트는 까먹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흰색. 흰색으로 살짝 선들을, 얘네를 이렇게 흰색을 올리면 얘네가 인위적이지 않고 색들끼리 겹쳐요. 여기도 색들끼리 겹치기 살짝. 그리고 큐업. 맞아요. 근데 아직 비어보이는 곳에 다 올리면 안 돼요. 이건 비어보이는 곳 올리기보다 칼라와 칼라의 사이를 지금 스크래치한 곳을 덮어주는 거죠. 그러면 마블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블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네, 흰색 시럽입니다. 이제 연두색이 안 보이잖아요. 보라색이 너무 많죠. 이제 연두색은 한 번 더 올릴 거예요. 아주 소량 부색 있는 듯 없는 듯. 이런 식으로 쓸어. 그리고 정말 큐어하기가 귀찮다. 맞아요. 스며드는 느낌입니다. 여기도 그냥 하늘색을 물들인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큐 할게요.
흰색이 묻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흰색은 또 나중에 덮을 거예요. 다 결과적으로 이런 아트가 나와요. 끝까지 지켜보시면 돼요. 어? 안녕하세요. 아, 여기 내일 얼마예요? 저희 제일 내일이요? 네. 45,000원이요. 어, 비싸다. 네, 저희 클리어를 포함해갖고 만원 더. 클리어는 뭐예요? 나 우리는 3만원인데 동네에서? 네, 저희는 45,000원이에요. 다른 데서는 클리어 값을 만원 더 받아서 하는 건데. 클리어가 뭐예요? 투명한 젤이요. 손톱을 두껍게 갖고 부러지지 말라고. 제일 네. 그러니까. 3만원 해야 안 되죠? 네, 저희는 45,000원이에요. 왜 이렇게 비싸? 낮게 하면 또 5,000원 지나던데? 네, 그러니까. 그 샵마다 달라요. 그쪽 샵에서 5,000원이라고 저희가 5,000원이 아니라서. 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가세요. 일반은요, 일반. 일반은 안 해요, 저희. 아, 젤만? 네. 난 제일 좋던데.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가세요. 그리고, 다시. 흰색. 아니야. 이렇게 했죠, 그러면. 손님 때문에, 아줌마가 자꾸 저랑 말싸움하려고 그랬어요. 딜을 하려고. 그리고 베이스를 묻히세요. 아니면 탑. 어, 진짜 순간 그쪽 가세요. 말할 뻔했어요. 그리고, 예. 그냥 아주 여리여리한 미세 가루. 글리터가 안 보이나요? 보이나? 기본 케어는 해요. 기본 그 일반 컬러를 안 한다고 말씀드린 거지. 이런 식으로 얘를 마구 퍼뜨려 주세요. 전 케어를 좋아해요. 케어는 무조건 합니다. 이거 글리터요? 아마 어떤 분 말로는 슈가 파우더라고 하는데 전 이거 어떤 분한테 받은 건지 기억이 안 나는데 있어가지고 써봤어요. 맞아, 다른 샵이랑 비교할 거면 그 샵을 가지 왜 저한테 문의를 할까요? 이런 식으로. 어차피 글리터는 이렇게 화려해도 또 가려질 거니까 이 정도 올려도 돼요. 너무 적게 올리면은 나중에 또 가려지니까. 큐어. 전 저녁 먹었는데 샤브샤브를 아주 배터지게 먹었습니다. 아, 근데 오늘 죽을 안 먹었다. 무조건 샤브샤브는 죽인데. 맞죠? 이쁘죠? 무광이라서 더 이뻐요. 실장님, 다음 칼라는 무광으로 나와주세요. 무광이 핵 이쁩니다. 아니요, 얘네들은 따로 라인이 있어요. 쿤젤이랑 봄라인은 별개입니다. 무광으로 병을 만들어 달라. 이게 쿤젤 병이고요. 얘가 봄라인 병. 그러니까요, 저 무조건 죽 먹으러 샤브샤브 가는 건데. 아쉽게도 제가 죽을 못 먹었네요. 아마 이걸 물어보지 않으셔서 영사분이 말을 안 하신 걸 수 있어요. 봄 컬러는 8개. 이렇게. 얘네가 봄 컬러입니다. 얘 빼고, 시럽 빼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이제 다시 흰색. 흰색을 선을 그어주실게요.
선을 긋기보다 내가 했던 거를 마블 얘네가 인위적이지 않게 흰색으로 덮는 거예요. 이번에는 질척이 아니라 톡톡 이런 식으로 톡톡 올려주시면 돼요. 여기도 흰색이 더 이쁘겠죠? 라인이 톡톡 톡톡 여기도 톡톡 이런 식으로 할게요. 너무 육각이 안 보여. 제가 흰색을 너무 많이 올렸나봐요. 가격 문의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키젤 본사 라방이나 저기 키젤 관련된 분들한테 연락하시면 됩니다. 일단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 큐 할게요. 이번엔 톡톡이에요. 얘는 실버 올리는 게 훨씬 예쁠 것 같아. 골드로. 철사로. 밖에 아저씨들이 술을 잔뜩 드셨네요. 아, 오늘 금요일이지. 오늘 금요일이네요. 요일 개념을 몰라. 이 젊은 나이에 금요일에 놀지도 못하는 제가 한심스럽네요. 불금이었군요. 그렇군. 나이도 모르면 너무 슬플 것 같아요. 아! 이게 문제가 아니구나. 큐 한 번 더 할게, 잠시만. 아니에요. 이건 철사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요. 얘네들. 지금 이 아트 보면은 이 금색 선 같은 거 보이시죠? 이렇게 잘라서 올린 거예요. 네, 니퍼로 자른 게 더 실사라고 해야 되나요? 아, 실사라 그러나? 그러는구나. 많이 쓰이나요는 그 말이 아니라 그냥 시술하는 사람이 쓰나 안 쓰나 그걸로 많이 쓰이냐 안 쓰냐 말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육각 글리터도 많이 쓰이나요가 아니라 자기가 육각 글리터를 얼마나 활용하냐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까요? 먼저 오버레이 한번 할게요. 살짝만. 이거 되게 많아요. 지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막간을 이용해서. 짠! 이렇게 여러 가지 색이 있어요. 검은색, 하늘색, 연핑크, 완전핑크, 흰색, 보라색. 얘 뭐야? 에메랄드라 해나? 그 다음에 얘는 여러 가지 색깔. 믹스. 근데 저는 이걸 유용하게 쓰더라고요. 실사? 색깔 여러 가지 있어요. 얼마나 자기가 쓰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아까 어떤 분이 물어보셨는데, 여기 보면은, 보일 듯 말 듯 할 거예요. 동그라미 보이시죠? 착한 사람만 보인다고 쳐도 될 것 같아요. 제 눈에 보이는 걸로. 그러면 색이 다 50개? 흰색을 팔레트에 덜어놓으세요. 그 다음에 알코올보단 클렌저가 훨씬 좋아요. 클렌저를 붓으로 먹은 다음에 이 흰색에 클렌저를 담그세요. 그리고 물방울로 만들 거예요. 물방울로가 동그라미. 근데 여기다 올릴게요. 그냥 이렇게 찍으세요. 액을 여기다 둔다. 그러면 그 액 자체가 너무 많이 했다. 죄송해요. 이건 취소. 클렌저를 너무 많이 했어. 얘를 흰색에 묻힌 다음에
여기다 보내세요. 그리고 동그라미를 그려주세요. 안쪽으로. 안쪽으로 동그라미, 동그라미 그린 다음에 이 붓에 있는 걸 티슈로 닦으세요. 그리고 얘를 먹어. 그리고 동그라미를 한 번 더 그려. 이렇게 안쪽으로 동그라미를 만들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를, 그러면 이렇게 물방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물방울을 완전 동그라미 만들 생각하면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어차피 밑에 깔리고 금사나 이런 애들한테 다 묻힐 거예요. 초점이 안 맞아요? 지금 괜찮네요. 아마 제가 지금 똥 이거 그린다는 거에 집중해가지고 다시 또 여기도 동그라미 만들어줄게요. 동그라미를 먼저 이렇게 올려놔 주세요. 그 다음에 티슈로 닦고. 맞아요. 저에게 너무 많은 걸.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살짝 클렌저를 묻혀갖고 여기다 보내면 알아서 라인이 생겨요. 이게 타라슈콤의 기법인데 젤로는 그냥 이렇게 클렌저로 섞는 게 이쁘더라고요. 안 보여요? 이제 여기 한글 벗어났어요? 하나 더 그릴게요. 벗어난 김에 여기라고 했는데 이만 너무 오른쪽 갔어요? 아 힘드네. 미치정아이가 핸드폰을 보면서 하지 않으니까. 지금은 괜찮죠? 제가 왼손잡이라서 그래요. 이런 식으로. 맞아. 혼자 하는 라방이에요. 아니면 누가 여기 와서 카메라 좀 들어줄래요? 그럼 아주 성의 있게 해드릴게요. 너무 어려워, 혼자 하는 건. 그리고 이 샵이 처음이잖아요. 원래 처음은 미흡한 거예요. 그리고 큐어 했죠? 저 얘는 각 큐어 해도 됩니다. 다시 또 베이스 아니면 클리어 아니면 탑을 바른 다음에 아까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보셨던 실사 이 강동구입니다. 바나고네일이라고 천우동에 있어요. 테라스가 있는 카페 같은 이쁜 샵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자를게요. 뭐든지 홀수가 이쁜 것 같아 나는. 여행 갈 때도 짝수보다는 홀수, 무조건 홀수로 가라 그러잖아요. 놀러 오세요. 전 수다 떠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수다 떨면서 네일 아트 받으세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진주를 올릴게요. 아니요, 근데 홀수로 해야지 뭐든지 좋아요. 여행 갈 때도 가위바위보나 의견이 생기잖아요. 짝수는 안 돼. 무조건 2:1, 3:2 이렇게. 저도 여행은 잘 안 가요. 전 무조건 당일치기로만. 전 해외여행도 아직 가본 적이 없어요. 우선 엄마부터 해외여행 보내주고 가려고 아직도 안 가고 있어요. 얘를 살짝 이렇게 올려야지. 진짜 전 요새 늙은 건가요? 요즘 너무 진주가 좋아요. 수화보다. 요즘은 진주가 너무 이뻐요.
이런 식으로 올리면 올리고 Q 한번 할게요. 맞죠? 여리여리한 게. 아 요즘 진짜 유행이에요? 그렇군. 전 유행인지 몰랐네요. 옛날에 막 진주 너무 싫었는데. 생각지도 못했네. 진주 색 안 바뀌어지냐고요? 근데 클리어로 덮고 오버레이를 해도 안 벗겨지는 사람은 안 벗겨지고 벗겨지는 사람은 벗겨져요. 스톤도 똑같아요. 진짜 손을 얼마나 쓰고 얼마나 이렇게 긁고 다니냐 그거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거의 안 벗겨지던데. 아니면 주기를 좀 빨리 오라고 해요. 전 가끔씩 불안하거나 그런 아트들 있잖아요. 뭐냐 그러니까 손을 되게 많이 쓰는 사람이 이런 진주 같은 거 한다 그러면 시기를 좀 빨리 오라고 해요. 평소보다 아트가 안 이뻐질 거예요 이러면서. 그리고 오버레이를 먼저 한번 할게요. 이관다의 무광 한번 해볼까요? 무광이 뭔가 예쁠 것 같아. 마지막 하나는 보여드릴 거다. 세 개 총. 이런 식으로. 너무 많았어 형이. 오버레이 샤베트 같아요? 다행이다. 칼라가 진짜 다 이뻐요. 그냥 진짜 얘네끼리만 섞으면 아트가 나오니까 진짜 이쁩니다. 아트가 아트가 아니라 칼라가. 아, 야한 얘기 나왔어요? 아트에 집중하느라 야한 얘기를 못 보고 있어요. 진짜 이건 발라봐야 돼요. 점도는 전 무조건 그냥 손님들 오면은 그냥 진짜 무조건 키젤로 추천해요. 요즘 와봤자 일주일밖에 안 됐지만 일주일도 안 됐네. 그리고 탑을 바를게요. 진짜 봄 전용이라는 느낌이 드는 게 그냥 진짜 그 일반 하늘이랑 살짝 다른 것 같아. 연두도 다르고 주황도 다르고. 큐 할게요. 근데 원래 유리 이렇게 1층 로드샵에서 유리가 원래 이렇게 방음이 안 되나요? 뭔가 내 샵은 방음이 되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손님들이 아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다 들려요. 내가 시술하고 있을 때 여기 남자가 내일 하나 봐 이런 거 하고 원래 이렇게 유리가 방음이 안 되나 이랬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런 건지 1층이. 다들 그러나요? 계란 반대기. 아 진짜? 아 나는 가끔씩 내가 시술하고 있으면 손님들이 지나가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다음에 여기서 꼭 한대요. 다음에 여기서 뭐 한대요. 이런 식으로. 아 그렇구나. 난 몰랐어요. 난 어떻게 지나가는 사람이 목소리가 다 들리지? 이랬어요. 짠! 이제 또 얘가 붙었어. 달라붙지 마.
캡틴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 가지 믹스해도 이렇게 이쁩니다. 맞아, 지나가는 지금 짠 이렇게 해도 이뻐요. 전 그래도 이런 봄 라인이 훨씬 얘가 더 이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 무광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